보기 눈치지 설한데 제발 부지야루락 지기설자 지여 천하야에 기여 시저 장훈저 하시고 시기장하시다. 선왕의 보본 추원지의 막시머 제하님 비인효 성경지지면 부촉이 여찬이 비호인지 소급야이 불황불체지법은 우노지 소당휘자라 고로 이 부지로 답지라. 시는 여시로 동이라 지기자는 제자 기부제에 언차이자 지기장하님 언기명차이야람 개지체지설즉 리무불명하고 성부불격이 지천하불란의니 성인이 어차에 기진유소부지야제야. 근데 오늘 여기는 이제 혹자가, 즉 어떤 사람이 문체지설한데 공자님 앞에 와가지고 선생님 체제사가 도대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체제사를 설명해줘도 알아들을지 못할지도 모르는 사람이거니와 또그 사람이 또 이게 어떤 의도에서 체제사를 묻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어. 그래서 공자께서 답변하시기를 부지하로라 모르겠다. 공자는 말씀에 그랬거든요. 지지비 지지 부지 부지 그죠? 하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라 그랬거든. 근데 그게 참으로 알고 모르고가 아니고 묻는 사람이 알아들을지 못 알아들을지도 모를 수 있단 그래서 말이지. 말하는 예. 그래서 지기설자 지여 천하에 기여 시저 장훈저 하시고 지기장하시다. 그 체제사의 설을 지기설자 그 체제사에 대한 이치를 훤히 아는 사람은 천하를 다스림에 있어서도 기여 시저 장훈저 이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할 거다 이거야. 체제사가 뭔데요?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유래를 다 꿰고 있는 거잖아요. 그 나라가 어떻게 됐으며 그 시조는 누구고 그 시조의 부분은 누구고 그러니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니 어떻게 보존해야 된다는 것까지 다 나오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 그거를 손바닥 들여다보시 다볼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라야 체제사의 이치를 훤히 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서 거기까지 말씀하시고 지기장하시다 이렇게 손바닥을 가리켰다 이거야. 이 장자가 손바닥 장자예요. 그래서 우리 박장대소라는 말이 있잖아요. 칠박자 손바닥 장자예요. 손바닥을 치면서 크게 웃는 거예요. 그게 박장대소예요. 선왕의 보본 추원지의 막시머체 아니. 여기는 그냥 선인이 아니라 선왕이에요. 선대왕 돌아가신 임금. 즉 선왕이라고 쓴 거는 선제라고 쓴 거하고는 달라서 선왕은 이게 천자의 왕을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선대의 천자 집안에서 보본 추원지의 그 근본에 보답하고
돌아가신 분을 추모하는 것, 즉 제사 지내는 거지요. 그 뜻이 막시머 체하니, 체제사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제사는 없던 날이지. 그러니 비인효 성경지지면 부족이 여차니, 그 인은 인자하고 효성스럽고 참되고 공경하는 것이 지극한 이가 아니라면 좋게 이 체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단 말이지. 왜냐하면 그 나라를 건국한 사람 제사를 지내면서 그 부모까지 제사를 지내주는 거니까 그 깊은 게 아니라면 이 제사의 의미를 모른다. 겉으로는 지내지만 참여를 못한다. 솔직히. 그러니 비혹인지 소급이야이. 그러니 그 혹인이 혹이 물었다 했잖아요. 그 어떤 사람이 미치지 못할 미칠 바가 아니거나 또 프랑풀체지법은 즉 노나라에서 지금 체제사를 지내니까 공자 곁에 있던 사람이 아니 이게 자기가 언뜻 알기로는 천자가 지내는 건데라고 이렇게 감 잡고서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황불체지법은 왕이 아니면 즉 천자가 아니면 체를 지내지 못한다는 법칙은 또 노지소당취자라 노나라가 마땅히 휘하는 바요. 함부로 발설할 바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하지 않고 모른다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우리나라도 조금 전에 몇해 전만 해도 이 나라 정치가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면 쥐도새도 모르게 잡아갔잖아요. 그지요? 국가에서 휘하는 거, 꺼리는 발을 함부로 짓거리다가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 위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지로서 답변을 하셨다. 모른다라고 답변을 하신 거다. 시자는 볼 시자인데 이게 보일 시자인데 볼 시자와 같다 이거예요. 지기장은 그 손바닥을 가리켰다라는 것은 제자 기 푸자 언차이 자 지기장 아니 제자들이 논어를 기록할 때 이제 논어를 쓸때이말 부자의 이 말씀을 기록해 놓고 공자께서 스스로 그 손바닥을 가리켰다라는 것을 써놓은 거다, 붙여서. 그러니, 손바닥 가리킨 건 무슨 얘기냐면, 손바닥 들여다보듯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언, 기, 명차 이하라, 그것은 분명하고도 쉽다는 것을 말한 자리다. 개, 지, 체지, 설즉, 왜냐하면, 체의 설을 알게 되면, 이무불명하고 이치가 밝혀지지 않음이 없고 혼이 이치를 알게 되고 성무불격이 참됨이 지극지 않음이 없어서 이 격자는 이르를 격 감동할 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성무불격 그 참된 마음이 우주와 전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니까. 치, 천하, 불란이니, 그 정도 되면 천하 다스리는데 어렵지 않으니. 그런 큰 인물이 돼 있다 이거예요. 성인이 어차에 기진 유수 부지야제야. 성인이 이 자리에 있어서 어찌 기짜지요? 어찌 참으로 알지 못하는 바가 있으셨겠는가? 끝에 제자는 그 어찌 기자가 있어서 제자를 붙인 거예요. 어찌 뭐뭐 하게 되겠는가? 이렇게. 그래서 어찌 참으로 알지 못하시는 바가 있으셨겠는가? 성인은 무소불지인데, 그죠? 어떻게 그럼 보면. 알거든 그렇게 좀 말을 해.